내년도 정부 예산에 국회에 제출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 간 예산정책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은권, 성일종 예결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권선택 대전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새누리 예결특위 위원들은 국가경제 활성화와 충청권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현안 사업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고 충청권 4개 시도 역시 자체 준비한 건의 자료를 통해 정부 예산 확보 사업과 핵심 현안 사업을 건의하면서 새누리당 중앙당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